여러분, 이것이 바로 김영삼, 노무현, 그리고 걸출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큰 정치인 만든 부산 맞지요? 새로운 세상 만들 준비 됐습니까? 준비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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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책임졌던 부산, 이제 지금까지의 쇠락을 벗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보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성남시 경기도 운영하면서 기업 유치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는 기업 유치하니까 왜 혜택을 줘서 특혜를 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여러분, 기업이 혜택을 줘야 들어오고 그래야 일자리 생기고 세금 늘고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그릇 더 파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나한테 왜 두산그룹에 혜택 줬냐, 왜 현대중공업 혜택 줬냐, 시우지 그냥 놀게 놔둬야지 그거 왜 빌려줬냐, 이러는 정치 세력들이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기 웨이브파크 만들다는 거 2년 6개월 동안 허가 안 해주고 괴롭혀가지고 떠났잖아요. 제가 딱 2년 만에 TFT 만들어가지고 규제 다 바꾸고 땅 사드리고 인허가 다 해드리고 건축허가 시켜서 공사 완료까지 2년 만에 끝내서 재작년 10월에 개장했는데 이런 것도 못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를 살리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경제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백지에서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거 우리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교육절 높지요. 정말 노동의 질 좋지요. 공적 헌신 잘하지요. 마스크 쓰라면 아무 말 안 하고 마스크 쓰지요. 이렇게 정부 정책에 잘 협조하는 국민들이 10대 경제 강국 만들었는데 앞으로 대통령만 잘 뽑고 정부가 싸우지 않고 유능하게 진화하고 정치권에서 좋은 인재들 힘 합쳐서 통합정부 만들고 국민의강국 만들면 세계 5대 경제강국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거 해낼 사람, 통합정부 만들 사람, 유능한 경제정부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단기간에 성남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불려 나왔던 저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제가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시도로 만들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3년 만에 제가 경기도에 130조 원 투자 유치했습니다. 부산에 그 정도 했으면 부산 지금은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디비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부산 경제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 확실하게 살려 넣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이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손해보면서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규칙 어긴 거 봐주고 작은 규칙이라고 마구 어기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공정하게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탈탈탈 털었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남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공정하게 경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턱 터놓고 말해보죠. 부산 LCT 그거 그냥 허가해줘가지고 부산 공사가 가지고 있던 땅 원가로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100% 1조 원 그냥 공짜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집단들이 내가 그래서 민간개발 못하게 하고 악착같이 공공개발해서 회수해가지고 70% 5,800억 뺏었더니
그거 나눠 먹은 집단들이 너보고 왜 다 못 지켰냐고 합니다. LCT를 잘했습니까? 대장동 개발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후한무치하고 이런 적반하장 일삼는 이런 마인드로 국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보. 지금 여러분 불안하시죠?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대범한 척 하지만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특히 우리 가까운 아들, 남편, 아버지, 친구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전쟁 결정은 나이든 정치인들이 하는데 전장에서 죽어가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다. 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이 무슨 죄 때문에 전장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필요하면 싸워야죠. 그러나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하책입니다. 다 부서지고 다 죽은 다음에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책에 불과해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난폭한 언사와 폭력적 행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보에는 적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방어력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방어력을 최대화해야죠. 우리 국방비 어떤 보수 정권보다도 많이 지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입하는 무기보다 수출하는 무기 가액이 더 많아졌어요. 사드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천궁2 미사일 방어체제 아랍에미리트에 한 세트만 4조 원도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죠. 여러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경제력을 키우고 우리 국민들의 힘을 합치면 지도자만 멀쩡한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점점 전쟁의 위기, 군사 갈등이 고조되는 걸 보고 불안해하시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1년 국민 총 생산 이걸 초과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우리 강력한 의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보 문제 저 이재명이 맡으면 여러분 걱정은커녕 이 위기들을 활용해서 방위산업 확실하게 키워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걸 넘어서서 세계로 우리가 진출하는 경제적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무섭지요? 솔직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보다는 덜 무섭지요? 그건 사실 코로나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산더미만 해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우리가 막 치명상을 입었는데 이제는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바뀌었어요. 동작발은 조그만한 걸 바뀌어가지고 막을 내야 막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에 위험성이 확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곰 잡듯이 이렇게 막 봉쇄하고 온 동네가 난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각자 마스크나 잘 쓰고 저기 족제비 같은 거 보면 잘 차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방역체제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유럽에서 다 마스크 벗고 3만 명, 5만 명씩 모여가지고 막 축구하는데 난리치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위험한 기저질환자나 이런 거 잘 관리하고 백신 잘 맞추고 그리고 환자 중에서 대부분 다 2, 3일 그냥 증세 있을뚱 말뚱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한 환자들만 골라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치명률 낮추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3월 10일이 되면 이재명의 주도하에 가장 코로나 대응 잘했던 이재명이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일상적 활동으로 돌아가면서도 방역은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